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하고 국산차 타고 있는 친구하고 수입차를 한 번도 소유해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이 차 에비에이터를 한번 같이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거 처음에 느낌이 어떤 것 같아? 그냥 봤을 때 느낌이?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좋지 뭐. 아. 네 차 소렌토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냐? 소렌토랑 비교하면? 어. 글쎄 좀 한번 돌아볼까 일단? 어. 밑에 버튼 누르면 셋 되는 거야? 어, 두 번째 버튼. 돌아가는 길에 잡자. 어, 돌아야 돼. 빠져야 되니까. 아. 승차감이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승차감은 뭐 그 SUV가 아닌 것 같아. SUV가 아닌 것 같다고? 어, 승용차 느낌. 승용차 느낌이나? 아, 그러면은 로드 프리뷰라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휠이 큰 거거든. 보통 이 정도 휠이면 그 스포츠카들 뭐 아우디 A7이라던가 이런 차에 들어가는 휠 정도 사이즈거든. 근데 승용차 느낌 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편한 거네. 편하지. 어, 다행이네, 다행이야. 일반 모드로 한번 할까? 일반 모드가 훨씬 좀 뭐라 진동도 없고 좀 더 좀 편한. 아, 스포츠 모드보다는 좀 그런 것 같다고? 느낌이, 이게 모드 변경을 하면 그... 저기가 있어. 뭐냐면 네가 생각할 때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아, 그래? 아, 이거 정보가 흘려졌는데 이거? 어, 알고 있는데 어. 그냥 그 가격에 해도 내가 돈이 있다면 살 것 같아. 아,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 아, 7인승 모델이니까 그래도 뭐 이런 게 좀 하는 게 그러니까 애 둘 정도 있는 집이나 아니면 어. 캠핑이나 이렇게 레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전에 보니까 그 이렇게 이제 그 리플 단 사람이 있더라고. 내 차가 그 산타페인데 아, 이거 별로 뭐 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런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리플 단 사람 별로 크기 때문에 아, 크기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크기는 솔직히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커 얘가. 아, 그래? 어, 근데 소렌토도 차체가 SUV 그 동급에서는 좀 큰 편이라 아. 못 느낄 수도 있지. 근데 얘가 좀 더 커. 아, 느낌은. 그래. 그 소렌토는 2열에 그거 들어가 있냐? 열선이랑 뭐 이런 거 아, 들어가 있냐? 통풍이랑 다 들어가. 통풍도 들어가 있어? 어, 통풍. 아, 옵션은야 국산차가 진짜. 옵션에 따라 틀린데. 장난 아니다. 옵션은 눈나 안 눈나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아. 있는데 나는 들어가 있어. 아. 요거는 이제 네가 타는 차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는 너는 아마 너 사륜구동 타고 있나 지금? 이륜 타 이륜. 그럼 전륜구동이잖아. 얘는 이제 후륜 베이스야? 어, 그것도 그렇고 난 전면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잖아. 아,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이게 어 이거 나오네. 이게 운전할 때는 사실 전방 주시하면서 하는데 가끔가다 정신 놓으면 놓칠 때가 있거든. 아. 이게 나오니까 그런 연연은 없는 거. 어, 이런 거는 좋지. 여기 이제 후륜 베이스라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보통 SUV 저기 지나가는 전원차들 4륜 집어넣으면 전륜 베이스로 돼 있어. 전륜이면은 전륜 베이스라는 거는 4륜으로 가다가도 앞에 부분에다가 100% 구동력을 뺄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이제 후륜 베이스로 돼 있어 갖고 뒷바퀴로 100% 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승용차 중에서 저런 이제 벤츠라던가 이런 고급 차들은 대부분 후륜 차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 승차감이나 이런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거는 그냥 미담인데 어. 얘기하는 게 차를 세워놔도 어. 차 렉카차가 끌고 가는 차 있잖아요. 아. 주차 위반 했을 때 수입차는 어. 잘 안 끌고 간다고. 차를 망가뜨리면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아. 국산차는 그냥 알잖아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대충. 어, 블라인드 스팟 있는데 껴들어서 앞차 한번 AC 한번 잡아보자. 아까 내가 얘기해준 거 셋만 잡으면 되나? 어 여기 두 번째 버튼 이거? 잠깐만 어 잡았다 잡았지? 어 손 띄면 돼 이거 뭐가 잡히는 게 보이네 어. 여기 차 잡았다 초록색으로 아마 나올 거야 초록색 운전으로 나오네 어 이거 나오지? 어 그럼 잡은 거 같아 속도를 조금 올리면 올라가 기준 속도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 최고 속도를 91km 정도로 잡을게. 핸들 놔도 얘가 핸들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 레인 센터링 기능이 있거든. 앞에 차를 쫓아가는 거네. 어, 쫓아가고 얘가 쓰면 정차까지도 돼.
수능까지 되고 핸들 돌아가지? 응 돌아가네. 근데 오 신기해. 이럴 때 이제 조금 잡아주라고 얘기하지. 이럴 때 살짝 손으로 잡아줘. 근데 나는 아직 이런 차를 안 타봐서 그런지 무슨 느낌이냐면 취소됐네. 취소됐다고 뜨네. 아 그래? 다시 한번 잡아봐. 근데 두 번째 버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차를 못 믿겠다. 근데 아 그래? 그런데 요거 잡고서 발에서 뛰면은 자동으로 전원 기능이 있으니까 좀 익숙해져야 되겠네. 그치 이게 좀 타던 사람이나 타지 이게 처음 타는 사람이 외국에 그런 게 있어.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주행 모드를 믿고 자동 주행을 해가지고 차를 타 차를 안, 운전을 안 하고 옆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그냥 갔대. 어. 사고 났지? 어. 뉴스에 나왔잖아. 우리나라도 그 벤츠에서 디스트로이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다가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 앞차 박은 거. 근데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전방이나 이런 거 주시해야 되거든. 근데 길이 많이 막힌다 그러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사람이 바로 사고 난 게 아니라 고속도로까지 진입해서 고속도로까지 잘 축을 나와서 밖에서 사고 난 걸로 얘기해. 아 진짜? 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기능은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말했듯이 처음 타는 뭐 오너들은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성능이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부분까지만 믿고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운전의 피로도가 시야감이나 이런 건 어떤 거 같아? 그 뭐 사각지대나 이런 데는 솔직히 뭐 내가 타는 차랑 비교하면 얘가 좀 더 시야감이 더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 봤을 때는 소렌토보다? 어 소렌토보다 난 것 같아. 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사실 아니 뭐 소렌토도 좋은 차지.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SUV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량이잖아. 기아에서 만든 거. 시야적으로는 얘가 좀 더 좀 보기가 좀 더 편하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그냥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야적으로 보면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소렌토는 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좀 슬림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얘는 이제 항공기를 모티브로 해서 좀 만들었거든. 그래서 항공기가 이륙할 때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차. 그래서 약간 뒤가 조금 내려가 있고 앞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상으로 좀 해놔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좀 해놨지. 승용차 타는 건 좀 편하다는 느낌이지? 필이 큰데도 괜찮다. 22인치짜리인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국산차 얘기하다 보니까 GV80 계약 많이 됐다고 얘기하잖아. 2만 대 계약이 됐대. 근데 그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어 서스펜션 빠져 있는 부분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 사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오너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국산차 타다가 수입차 타면 뭐 동급이라도 이제 가격대가 높은 것들 옵션이 좋은 것들을 타면은 느낌이 비교를 할 수 없겠지. 솔직히 그냥 더 좋은 것만 보이겠지. 더 좋은 것만. 사실 더 나쁜 걸 찾으려면은 이 비슷한 수준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탔을 때 그 느낌이 맞겠지. 장점과 단점 동급끼리 비교를 해야 맞는 거잖아. 그러겠지. 네, 가격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근데 그냥 그래서 멈추면 발을 뛰면 돼. 오토 호이딩 기능이 있거든. 멈추면 엔진이 꺼져. 엔진도 꺼지고 발 뛰면 오토 호이드 되는 기능도 들어간다. 아 지금 작동 안 하나? 이 작동 오토 홀딩. 뭐 원래 오토 홀딩이 있는데 지금 세팅이 꺼져 있나 보네.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다. 내가 벤츠는 타봤는데 벤츠도 그거 있더라고. 똑같은 거 네가 말한. 걔는 이제 그 브레이크 쪽으로 밟아가지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밟았다 뛰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 토이도 기능이 있는데 꺼졌나 보다. 소렌토도 그거는 돼. 아 진짜? 밟으면은 시동은 꺼져. 오 국산차가 옵션이. 그것도 사용 미사용 설정할 수 있고. 내 차가 아니라 이거 잘 모르겠다. 잠깐 타는 거니. 근데 그 기능은 있을 것 같아. 그 기능은 좋더라고. 시동 꺼지는 것까지는 또
똑같은데 이 뭐가 좋냐면은 발을 뗐을 때 멈춰 있는 게. 아.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 엑셀 밟으면 그냥 출발한다 그래. 소렌토도 그 기능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나는 이제 그 전 모델이. 그렇구나. 얘네 여자들이 타도 조금 유용한 옵션이 있어 보면은. 자동 주차 기능이 있어서 눌러주면 이런 리버스 파킹 이런 주차를 할 건지 이렇게 들어가는 주차를 할 건지 또 이렇게 나가는 주차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얘가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자분들한테 조금 유용한 면이 있지. 차 크니까 약간 좀 부담될 수가 있잖아 여자분들. 아, 그런 기능을 좀 지원하고 뭐, 있지. 승용차 타던 사람은 부담될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 아 그래? 차체 크기는 조금 더 큰 감이 있는데 그래도 뭐 소렌토랑 거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네가 8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GV80하고 에비에이터하고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한다 그러면 어떤 차를 살 것 같아? 둘 다 타봐야지 일단. 아 그래? 둘 다 타봐야지 뭐. 8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엔 이 친구하고 기회가 되면 GV80 한번 같이 리뷰한 다음에 어떤 차를 최종적으로 하는지 시리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